96년. 무엇이든지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한 시점이 되겠어요. 더군다나 이달은 다음 달을 위해서 중요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달에는 내가 뭔가를 중요시 하는 부분을 한 부분을 정확하게 정해놓으시고 움직이는 게 훨씬 이로우신 한 달이 되시겠습니다. 84년. 갑자기 주변에서 되게 힘든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내가 너무 동요하게 되면 내 자신도 힘들 시간이 될 수 있으니 동요하지 마시고 잠시 잠깐은 내가 멈칫하는 그런 일상을 가지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72년 잠시 잠깐 부부간에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서로가 말조심을 해야 무엇이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다 살다 보면 부부지간에 당신하고 나는 허물없다고 말을 함부로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말을 조금 조심스럽게 이어가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60년생 몸은 바쁘다지만 그렇게 큰 실속은 없습니다. 하지만 먼 길을 갈 일이 있을 때 특히 야간 운전하실 때는 밤안개가 낀 날은 조금 조심조심 하셔야 되는 것이 훨씬 본인 자신한테 이로울 일이 있어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갑자기 치고 나갈 수가 있으니까 야간 운전을 조금 조심하세요. 48년생 건강을 좀 잘 챙기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급격하게 내가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갑자기 다리에 힘도 풀릴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긴장해서도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동안 내가 정신없이 많이 앞만 보고 뛰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으니 그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